뉴욕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장이었는데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우선 미국 증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소비고용 지표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이로 인해서 일단 전체적인 상승세가 벌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호실적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오늘 증시를 많이 끌어올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주목해야 될 것이 부동산하고 기술주가 장 막판에 아주 강하게 끌어올려가지고 기존에 있던 소재 헬스케어주 그다음 이런가 이제 앞에 있던 것들을 제끼고서 앞으로 올라가면서 마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봤을 때 앞으로 테크주도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 가겠지만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유동성들이 이제 부동산에 몰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좀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로 인해 가지고서 앞으로도 좀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 다음에 지금 봐야 될 건 화석연료 억제 정책이 계속하면서 에너지주만 이제 홀로 약세에 마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슐럼버거라든가 아니면은 베이컨 휴즈 같은 이런 신규 유전이라든가 쉘오일을 파는 그런 개발사들이 그 주가가 대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 인해서 일단은 신규로 더 이상의 어떤 유전 개발 같은 거는 당분간은 조금은 지양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동산 지수가 일단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부동산 상승을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발표에서 소비 고용 지표의 개선에선 나왔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그 미국 내에서는 일반 주택이 400만 채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신호가 지금 나왔거든요. 예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역시 이제 지금 현재 그동안에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들, 국내에 있는 유동성들도 다시 부동산에 몰릴 수 있어서 앞으로 건설주라든가 시멘트주 같은 것들도 좀 각광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CEO가 1년 내에 그 3차 코로나 백신의 부스트 접종을 이제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경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일단은 지금까지 해가지고선 맞은 사람들 144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선 접종을 이제 그동안에 그 면역력에 대한 것을 트레이싱하는 것을 추적을 하는 거니까 여기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 관련한 거라든가 일단 코로나 집단 면역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오늘 그 장 중에서 가장 그 눈여겨봤던 것이 블랙록인데요. 블랙록이 일단은 그 래리 핑크 CEO가 발표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금융권의 유동성,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기존에 6조 달러 정도였는데 ETF로 올리는 게. 근데 이제 이게 9조 달러 가까이 즉 39% 정도 더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금융권의 판도는 이제는 IB들보다는 이런 대형 헤지펀드들, 즉 헤지펀드 빅3인 그 블랙록하고 뱅가드 그룹, 그다음에 페이스트릿 같은 이런 그 대형 헤지펀드들이 사실상 모든 그 조류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시티그룹이 오늘은 또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철수를 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일단 시티그룹이 철수를 하겠지만은 원체 지금까지 아주 서서히 규모를 축소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신용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장으로 봤을 때는 국내 장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어느 정도 지지를 받기는 하되 그래도 전체적인 그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얘기하면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더 좋아질지 우리도 이제 곧 들어가니까요. 이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대응하는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